안녕하세요. 딥코리아입니다. 오늘은 3세대 K5, 2020 K5죠. 올류 K5. 차량이 지금 입고가 되었는데요. 막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위해서 탈거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바퀴. 일단은 뭐 차가 들어오면은 바퀴하고 커버류를 그 탈거를 해야겠죠. 지금 요새 핫한 차죠, 핫한 차. 옵션도 막 바꿔가고. 좀 디자인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성능도 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실내 들어가서 뭐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K5. 차량은 바퀴 탈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정말 좀, 좀 산뜻해졌어요. 산뜻. 앞에 후드 자체도 조금 더 슬림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좀 뭔가 좀 날쌔 보이게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오늘 2020년 1월 22일인데 현재 작업은 오늘 K5 신형 2020 K5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하고 지금 어제 입고된 K7 유리막 코팅 트리플 코팅 100만원짜리에요 트리플 코팅을 열처리를 세 번째 열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하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잠깐 들어서 끼워서 올려 보니까 사실 뭐 달라진 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전기 배선 보시면은 전기 배선 노란색 저 배선이 전기 배선이고 왼쪽에 있는 검정색 보시면 이게 전지선이에요. 전지선 전기 보다선이고 요거는 연료 가솔린 연료 센서입니다. 연료 그 선이죠. 호스. 그리고 사실 뭐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항상 현대기아 항상 똑같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딱 달라진 점이 뭐냐면 리어 로우암 보호하는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가 예전에는 여기만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는데 밑에까지 커버를 할 수 있게 그거 하나 바뀐 것 같아요. 사실 하부는 99.9%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2020 K5, 3세대 K5 하부 마스킹 작업이 끝나면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할게요. 네, 2020 K5 신형 K5죠. K5 지금 언더코팅 커버링 마스킹 전처리 작업이 끝났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딥코리아에서 항상 시공할 때 항상 해드리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묻어 있죠. 저쪽 안에도 묻어 있고 이런 데 묻어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녹 환원제예요. 녹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용접 부분, 특히 이제 용접 부분에 녹이 많기 때문에 용접 부분에 대한 녹 방지를 위한 방청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이제 혹시 용접 부분에 부식이 나거나 이제 미세하게 이제 부식이 나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코팅제 언더코팅제로 덮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언더코팅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5가 사실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외관만 조금 바뀌었는데 뭐 실내하고 이제 옵션 이게 좀 바뀌었는데 사실 이제 바뀐 부분은 프론트 여기 서브프레임 여기가 좀 바뀌었어요. 프론트 서브프레임이 모양이 이 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커졌죠. 이렇게 커졌죠. 원래는 좀 이렇게 떼뚱했습니다. 이렇게 좀 적었었는데 이게 좀 커졌고 어떤 뭐 엔진이나 뭐 때문에 바뀐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살짝 부분 변경이 되고 하부 바디는 항상 같습니다. 리어 부분은 똑같아요. 그리고 프론트 부분만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프론트 서브프레임 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서브프레임이 지금 말리부처럼 조금 얇아가지고 좀 넓은 형태. 원래는 이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저희 거 딥코리아 영상을 보시면 K5 시공했던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지금 프레임 자체가 좀 넓었었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좀 작은 거 외에는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서스펜션도 동일한 것 같고 뭐 따로 이렇게 뭐 더 성능을 좋은 걸 껴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다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디프코리아는 항상 각종 볼트류 이렇게 보시면은 볼트류에 이렇게 고무 백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팅제가 다 도포가 되면 이것만 뿅 빼면은 이렇게 순정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시공을 해야 제조사에서 무상 AS 기간에 워런티 기간이죠. 보통 뭐 5년에 10만, 5년에 12만 이러는데 이 부분을 무상으로 해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디프코리아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고무 부싱도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시공하지 말아야 될 부분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얘가 약간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된 그 전기선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선이에요. 근데 여기조차도 코팅제가 묻으면 제조사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문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스킹을 하고 커버링을 하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배선 커버예요. 배선 커버 고무 커버인데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묻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제조사 AS 센터죠. 서비스 센터하고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모든 하부 부품을 장착을 했을 때 이제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순정틱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지금 휀다 부분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뭐 바뀐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똑같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책정 그 디자인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바뀐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언더코팅이 돼 있는 부분은 뒤에 타이어 그 원래 그 보조 타이어 들어가는데요. 요새는 보조 타이어를 안 넣어주죠. 보조 타이어 들어가는데 여기만 살짝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고무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뜯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퀴 쪽. 바퀴 쪽 이 부분에만 살짝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부 커버하고 하부 부품 휀다 커버 이런 데를 제외한 이제 물이 맞는 물이나 오염이 많이 붙는 부분에만 이렇게 폼이 뿌려져 있어요. 사실 바닥에는 하나도 안 뿌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철판이요, 철판. 생 철판입니다. 근데 딜러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죠. 요즘 차는 언더코팅 안 해도 됩니다. 언더코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가정은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언더코팅을 떠나서 자동차를 최초 구입 시에 보통 3, 4년 리스로 타시는 분들도 있고 5, 6년, 7, 8년, 10년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형편상 안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차에 대한 뭐 특별한 뭐 존재감이 없다거나 뭐 차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분들은 뭐 사실 뭐 오래 탑니다. 근데 부식이 일어나서 운행을 오래 못하고 하부 부품을 계속 교환하게 되고 그리고 잡소리가 나게 되고 차량이 강성이 떨어지고 부식이 나면 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잡소리가 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부품 교환을 하게 되고 그게 4년 5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엄청 심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스틸 부분이 언더코팅 안 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뭐 이게 뭐 쉽게 부러지고 뭐 끊어지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식이 조금씩 나고 이 안쪽에 부식이 나고 하다 보면은 강성을 잃게 돼요. 그러면 잡소리가 나고 차량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부품 교환을 결국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차량 외부는 뭐 방금 도색 교환 뭐 코팅 뭐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부 부품은 무조건 교환밖에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요. 뭐 여기다가 뭐 색칠을 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서 다시 새 것처럼 만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부 부품 교환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비싸죠. 이런데 서브프레임 이런 거 교환하려면은 엔진 미션을 내려야 돼요. 엔진 미션을 다 내리고 하부 부품을 다 교환을 하고 여기에 연결된 무슨 뭐 처리라든지 아니면 연결된 부분은 전부 다 탈거를 하고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임비가 결국 비싼 거예요. 부품보다도 공임비가 비싸요. 그리고 하루 만에 작업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의 부식을 막는 거는 언더코팅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더코팅 시공이 거의 한 90%. 그러니까 차량이 출고되면은 보통 90% 정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100%는 아니에요. 1, 2년 만에 차 바꾸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래 타시고 그 다음에 하부 부식 없이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디프코리아는 지금 세라믹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제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세라믹 플러스는 이제 방음 단열 방청 그 다음에 뭐 진동 이런 것도 감소가 되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일 스프링이죠. 스프링도 도포가 되고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센서류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볼트류 자 보시게 되면은 볼트류 이런 데를 제외한 모든 하부 면적을 전부 다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공 후에 폐차시까지 무상으로 AS가 가능하고 사실 AS건이 거의 없습니다. 하부를 어디에 쿵 찍혀가지고 뭐 손톱만큼 살짝 찍혀서 오시는 분들은 간혹 계시지만은 뭐 운행 중에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은 단 한 건도 수천 대를 작업하면서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영구적으로 폐차하실 때까지 저희가 그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상으로 AS를 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처리 이제 전처리 공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두 명이서 시공을 하고 하부 모습이 지금 이렇게 누렇고 검정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 K7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 하부 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부 전체 시공이 끝났고 그리고 알루미늄 코팅제로 각종 볼트류 자 보시게 되면은 각종 볼트류 쉴딩 처리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이노왁스 시공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쪽 우측이죠. 화면 우측에 전기 배선 그 다음에 좌측에 연료 라인까지 마스킹 커버링을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정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노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이쪽 안쪽에다 구멍에다 넣어놓고 쏟아 보니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노왁스를 아끼는 곳이 좀 많죠. 사실 흉내만 내는 정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싸줘야 돼요. 근데 이노왁스를 아끼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도 지금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서브프레임 프레임 보면은 하부에 구멍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구멍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통으로 쐬다 보면은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오염물이 들어가서 나올 구멍이 없겠죠. 그러면 안쪽에서 고착이 되고 그리고 안쪽에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쪽까지 구멍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안쪽에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 나올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용접해서 만드는 거예요.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절곡을 해서 만들지만 지금 용접한 부위는 이 모양대로 용접을 다 직접 용접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근데 이제 구멍 안쪽에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노왁스 시공이 필수라는 점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노왁스 시공을 안 하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노왁스 시공을 근데 이노왁스를 안 했을 때는 언더코팅에 의미가 없다. 이게 저의 팩트인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핸드 안쪽까지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핸드 안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은 보통 하루에 한 대, 하루에 두 대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루에 한 대밖에 시공을 못 하는데 이제 시공 시간은 지금 2020 K5 3세대 K5죠. 3세대 K5 기준에 보통 6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잠시만요. 요거 하나 안 풀렸어. 지금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마스킹 커버링 얘기를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마스킹 부분이 안 떨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딱 하나 찾아가지고 테이프 종이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 그 센서죠 센서 이게 센서입니다 센서 체크 커넥터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마스킹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꼼꼼하게 정비에 용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죠. 지금 세라믹 플러스 시공을 하시고 나서 뭐 차주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구나.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하고 나서 승차감이 좋아졌다. 그리고 조금 부드러워졌다. 진동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진동 감소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단열 방음 기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부에 차량 하부에 도로에 여름에 하부 아스팔트가 엄청 뜨겁죠. 그리고 이 배기 연료 라인도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면 하부 열기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정차 시에 차량 바닥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차량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뭐 창문으로 들어오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열기도 있지만 차량 하부 바닥이 뜨거워지면은 철판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차량 하부로 열기나 겨울철에는 냉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하시면 이제 여름에 뭐 눅눅한 겨울에 눅눅하고 여름 장마철 때 눅눅하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 차량 안쪽으로 유입되는 열기 냉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톡톡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펜다 커버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부 커버하고 오늘 작업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1월 22일이에요. 내일까지만 일을 하고 24일부터 연휴인데 지금 차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그리고 지금 저 보시면 세라믹 플러스 택배 보낼 양입니다. 저 택배 보낼 양. 지금 보시면 택배를 저렇게 보내야 돼요. 엄청나게 보내죠. 그리고 유리막 코팅 시공이 이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오늘 출고만 하면 되고 지금 2020 K5 3세대 K5 언더코팅 시공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커버류하고 핸다 커버하고 하부 커버까지만 조립이 끝나면 이제 바퀴 조립하면 이제 시공이 끝나는 상태고 지금 모하비 신차 탁송이 되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하비도 요새 핫하죠. 많이 팔리고 있죠. 모하비도 지금 신차 탁송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많이 맡겨주시는 이제 차주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디프코리아가 지금 현재 김포점, 천안점, 아니 김포점, 수원점, 그다음에 그 안성 평택 본사죠. 본사가 평택하고 안성 중간에 있습니다. 안성 평택 본사라고 하는데 그 평택 안성 본사 그리고 천안점 그리고 서산점 군산점 전주점 대구점 부산점 그리고 2월 말 정도에 청주점이 오픈을 합니다. 청주점 그리고 각 지역 그 지금 디프코리아가 없는 지역들 있죠. 없는 지역에 차준 그 업체 사장님들도 연락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좀 그 좀 큰 시에 하나씩 늘려고 대리점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문의를 그 업체 사장님들도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 그 차주님들 고객님들도 저희 디프코리아 1688-2516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가까운 매장에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0 K5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